2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의 주제가 뭘까요? 자, 25장의 주제는 짜자잔. 네, 바로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읽어야 할 것. 아, 그건 뭘까요?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읽어야 할 것. 바로 잠언입니다. 25장을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읽어야 될 것에 대해서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이것이 뭐라고요? 네, 솔로몬의 잠언이다. 즉, 히스기야 신하들이 모은 솔로몬의 잠언 선집이 오늘 25장부터 29장까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왜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잠언을 모았을까? 당연히 히스기야 왕이 지시했겠죠. 자, 왜 이것을 지시했을까요? 이 잠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질 때 나라의 부흥이 올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겠죠. 자,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영적 부흥은 바로 이 잠언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을 읽으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예, 잠언, 그래서 오늘 주제를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읽어야 할 것, 그건 뭐예요?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느냐? 즉 리더와 관련된 이 지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2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다.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리더는 악한 참모를 분별하고 제거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리더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나 연쟁을 할때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부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이 소송이나 언쟁에서 지혜가 없으면 이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 뭘까요? 이웃과 성급하게 다투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라. 두 번째. 이웃과 다툴 때는 상대를 공격하지 말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는 하지 말라.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삶 속에서 합당한 처신을 하기 위한 지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때에 알맞은 말을 사용하고 지혜자의 책망을 경청하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몇 마디 말로 설득하다가 쉽게 포기하지 말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이웃이 대접하고 환영한다고 해서 절제 없이 다 받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다양한 인간관계, 결국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지금도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두 번째, 위기에 처할 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상황에 맞지 않은 언행을 자제하라. 네 번째입니다. 원수를 대접하는 것은 대접하는 자에게 축복을, 축복을 하고 하나님, 원수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자,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 남을 험담하는 자를 멀리 하십시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부부 간에 다투지 마십시오.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지혜, 일곱 번째는 뭘까요? 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뭘까요? 자, 여덟 번째는 예, 악한 사람에게 굴복하지 말고 무절제한 사람을 사는 것은 더럽고 헛된 것이다. 자, 오늘의 지혜,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의 지혜,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잠언을 읽으면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인간관계가 즐겁게 회복된다.